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 신약성경 285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 중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치유와 회복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환난 중에 부르는 회복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절에 한 번쯤은 얼굴에 난 여드름 때문에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 애들은 그래도 얼굴이 깨끗한데요, 보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만 해도 보면 참 아이들이 얼굴에 참 여드름이 참 많았어요. 덕지, 덕지. 그런데 어른들이 그 여드름을 보고 그거 절대 짜지 말라고. 그래도 어때요? 그 짜느냐고 난리를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아이들하고 무슨 게임을 하다가 가위바위보 게임이라든가 묻지밥 게임을 하다가 벌칙이 뭐냐면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이마를 때리는데 꼭 어디를 골라서 때려요? 여드름을 딱 골라서 때려. 보기도 해요. 근데 그거 한 대만 맞으면 죽습니다. 굉장히 아팠죠. 근데 사실은 저는요, 청소년 시절을 지나면서 저는 여드름이 거의 나지 않았어요. 피부가 좀 깨끗합니다. 이 비웃는 분위기는 뭐며. 어쨌든 제가 여드름이 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고 보니까 여드름이 하나가 딱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드름 난 상태로 교회를 갔는데 어떤 선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 이마에 여드름이 나면 누군가 너를 좋아하는 거고 요 눈 밑으로 나면 네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다. 근데 다행히도 제가 여드름이 어디 났어요? 이마에 났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야, 누군가 나를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어제 그 동네에서 대신 짐을 내가 들어줬던 민수기가 나를 좋아하나? 아니면 지난 주일 상냥하게 인사했던 미경이가 나를 좋아하나? 아니면 교회에서 끝나고 집을 바라다 내가 주었던 개순이가 날 좋아하나? 사실 저희 아내 이름이 박개순인데요. 제가 많이 이렇게 바라다 준 적이 있습니다. 뭐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 야 이왕 좋아할 거면 좀 많은 애들이 아니면 예쁜 애들이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드름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이마에 난 여드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자애들이 더 많이 좋아할 것 같아서 만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냥 만진 게 아니고요. 손을 씻습니까? 안 씻습니까? 이 더러운 그 지저분한 것이 묻은 손으로 여드름을 계속 만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드름이 화가 나기 시작해요. 이마가 시뻘겋게 이제 부어오릅니다. 얼마나 그게 아프고 또 보기에도 흉측했는지 아마 제가 봐도 거울을 보니까 좋아하던 애도 도망가겠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럽니다. 야, 그걸 그냥 두지. 왜 그걸 만져가지고 그러냐. 왜 승나게 만드냐. 왜 긁어부스러 만드냐. 그러시면서 저에게 나무라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서 깨달은 사실이지만 여드름은요 만지면 만질수록 더 커지고 흉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짠다고 해서 잘못 짜면 얼굴에 흉터가 생기더라고요. 해결 방법은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서 밤낮으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 인생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계속 만지작거리면 그 만지작거리는 것 때문에 인생의 그 문제가 커지고 문제가 더 많이 깊어지고 죄가 더 깊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커져갈 뿐입니다. 방법은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씻어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편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크든 작든 삶의 자그마한 큰 환란 중에 있으면서 그 문제를 계속 끌어안고 그 문제를 계속 만지작거리며 그 문제를 계속 키워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들 중에는 어떠한 환란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노래하고 찬송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골프를 잘 못하지만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간혹가다 옛날에 그 골프하는 걸 이렇게 중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그 PGA 골프 선수 중에 아프리카 그 짐바브웨 출신인 닉 프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수죠. 뭐 저도 알 정도니까 굉장히 유명하죠. 아, 감사합니다. 이 선수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다른 선수들에게 발견할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선수는 골프를 하다가 게임이 잘 안 풀릴 때면 꼭 하는 습관이 있어요. 뭐예요? 휘파람을 분대요. 휘파람을 분대요. 게임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다른 선수들 같으면 대부분 어떡합니까? 골프 클럽을 내동댕이 치든지 화를 내고 씩씩거리고 심지어 욕을 하고 애꿎은 캐디에게 코치에게 불만을 토론합니다. 그런데 이 닉 프라이스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게임이 안 풀릴 때 휘파람을 분대요. 그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그가 어릴 때 아버지가 그 닉 프라이스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휘파람을 불어봐. 참 멋있는 아버지죠. 그래서 그는 위기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휘파람을 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를 칠 때도 되지 않을 때 휘파람을 분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닉 프라이스는요 골프 선수들 가운데 가장 기복이 없는 슬럼프가 없는 그런 선수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원망 대신에 좌절 대신에 노래하는 사람, 고난의 파도가 밀려왔을 때 불평 대신에 휘파람을 불며 찬송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삶의 사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거나 어떤 그 환경적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내 속에 찬송을, 노래를 잃지 않기만 하면 회복되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할 수 있는, 휘파람을 불 수 있는 그 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환난 속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 노래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으로부터 면제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믿었기 때문에 환난이나 고난이 없는 게 아니다. 환난을 무엇하나? 당하나. 환난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근거도 없는, 이유가 없는 비난과 인신공격에 지금 빠져 있어요.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충성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주 앞에 드렸는데 칭찬을 못해줄 망정, 자꾸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당신은 가짜 사도다, 바울은 가짜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를 공격하고 그를 빈정댑니다. 거기다가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8절 9절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한결같이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계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메마른 광야를 지날지라도,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의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찬송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예.
오늘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어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약 한 10번 정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신다, 위로, 위로 하고 10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본문 가운데 환난 또 고난 이 단어는 4번씩밖에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모두 합해서 한 8번 정도가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를 압도하고 덮어가는 것이 뭐예요? 위로예요. 우리의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가 많지만 우리의 좌절이 많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승리의 노래는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추하고 더럽고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우리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본 의미가 뭐냐면 곁에 서 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 누군가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옆에서 서 있다. 나를 돕기 위해 내 곁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모른 척하며 외면하고 있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어깨를 두드려주시는 그분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위로는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냥 옆에만 서 있어주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위로가 돼요. 그걸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걸 통해서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서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분이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고난 중에도 찬송해야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게 닥친 고난은 나로 하여금 또 다른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로하는 참된 위로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 중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나처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가 위로를 받은 것처럼 내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약 한 50평생의 삶을 살다 보니까요, 진정한 위로는요, 진정한 위로는 함께 옆에서 서 있으며 그 환난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환난과 고난을 받았을 때 그 환난과 고난을 받은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때 그 위로의 능력이 나타남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제가 좋아하는 헬린 나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상처받은 치료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오래됐긴 했지만 그 책을 한마디로 좀 요약한다면 저는 이렇게 요약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상처를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가슴에 끌어안으시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아보셨기 때문에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으시다라고 그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가족으로부터 거절을 받으셨고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고 그뿐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 상에서조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분의 삶은 상처투성이의 삶이죠.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의 깊은 아픔을 알기에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가슴에 끌어안고 치유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온 인류의 죄의 상처를 홀로 체험하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그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환경에서 또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 상처가 뭐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아픔이, 그 눈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오셨던 분이 있죠. 경제적인 여유라고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어요. 왜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옆에 형제를 우리는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아픔을 알잖아요. 제가 간혹가다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저희 아내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면서 청소하는 일부터 변기 닦는 일부터 접시 닦는 일부터 심지어 그 집 리모델링하는 그 청소하는 일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때 받았던 그 아픔과 그 고난이 어디서 빛나냐면 바로 제가 이 목회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험한 이민 생활 속에서 유학 생활 속에서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제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런 상처가 없었으면,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많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사업의 현장 속에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실 하나 사용할 때도 청소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며 내가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사용해야지. 또 식사를 하나 하면서 가능하다면 깨끗하게 사용해야지. 그 접시를 닦아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 상처받은 치유자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의 고통 가운데 놓임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나처럼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기도하고 치유하라고 하는
사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혹시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해 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울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단어보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이 본문을 가만히 잘 관찰해 보면 그 위로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이 우리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8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곁에 환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그 곁에 서서 함께 있어주라는 얘기예요. 우리 중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달려가 그를 위로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누가? 우리가.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요. 그것이 우리가 시작할 셀입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함께 앉아서 손잡아 줄 수 있는 우리. 그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로 함께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한 가지, 우리로 살아가는, 함께 이렇게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가, 단순한 원리가 이 예약 가운데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 방 안에요, 철없는 아이들 몇이서 그 엄마가 주고간 그 풍선을 이제 하나씩 불어서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저마다 예쁜 풍선을 자랑하고 풍선을 띄우며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자기 풍선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던지 그 풍선을 가지고 자기 걸 지키려고 야단법석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이의 풍선이 뻥 하고 터져버려요. 이 풍선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이의 얼굴이 상기되기 시작합니다. 눈이 충혈되기 시작해요. 울먹울먹 울음이 막 터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한 친구가, 이 철없어 보이는 그 아이가 그렇게 울려고 하는 그 친구를 바라보며 자기의 풍선을 뻥 하고 터뜨려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옆에 있는 다른 철없는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 풍선을 또 꽉 눌러서 뻥 터뜨려요. 다른 아이들도 모두 다 자기 풍선을 뻥 하고 터뜨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아이가 자기 풍선만 남았어요. 다른 친구들의 모든 풍선이 다 터졌는데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왕따가 될까봐 자기 것도 뻥 하고 터뜨립니다. 그랬더니 울먹울먹 울려고 했던 그 아이가 비로소 깔깔대며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친구들도 깔깔대고 웃기 시작해요. 어느새 온 방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우리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들이지만 그 풍선이 터진 그 한 아이와 함께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걸 과감하게 포기하는 이것, 이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울음을 터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내 곁에 목 놓아 울려고 하는 사람들 혼자 울게 내버려 두시지 않길 바랍니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두 손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내 풍선을 터뜨리며 함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그곳에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웃음과 찬양의 소리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픔이, 내 눈물이 바로 다른 사람의 위로라고, 위로하라는 그 성령의 음성,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서로 위로할 때 나의 찬송이 너의 찬송이 되고 나의 위로가 너의 위로가 되고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되며 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한마음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그렇게 고난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은요,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은요, 고난이 우리를 더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만사형통할 때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갈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내 삶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한없이 감사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은데 인생이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힘이 너무 많은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힘이 없을 때는 오히려 조심하고 겸손한데 힘이 생기면 교만해지고 그 힘을 함부로 쓴다고 하는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경험하고요. 고통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우리 인생은 누가 깎여지기 시작해요? 내 자신이 깎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라고 하는 우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혹독한 삶의 시련과 삶의 아픔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구나. 흙으로부터 온 인생,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존재구나. 그러면서 비로소 어떻게 돼요? 누굴 잡아요? 하나님을 잡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9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밀려오는 인생의 파도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삶의 형편을 보면 울 수밖에 없고 내 형편으로 보면 가슴을 칠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환난 가운데도 회복의 찬송을 부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의 찬송은 환경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삶의 형편이 평화로워졌기 때문에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회복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노래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노래,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회복의 노래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쏟아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 이 회복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베데스다 2015 치유와 회복을 향하여 가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